그 다음에 이제 그 칼리눅스에서 요 다음 시나리오 가보죠. 이게 몇 번이더라? A8번의 두 번째 거. CSRF 체인지 시크릿. 요거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얘는 패스워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시크릿 있죠? 그거 이제 바꾸는 예제인 것 같은데, 일단 접속된 계정은 비계정이죠? 비계정이고, 여기다 new secret 하면은 변경이 되나 보지. 비계정에 그게 보였죠? any bugs였죠? here select별 from users. 아, 혹시 MySQL 접속이 종료가 되신 분들은 MySQL -root -p 패스워드 버그, 그다음에 show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비합이라고 있죠. 네, user 비합. show tables, 네, users라고 있어요. table 네, select 별 from 네, users. 그러면 비계정에 지금 시크릿이 애니 버그스 물음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요거 이제 변경하는 것 같아요. 아까 보죠. 그 테스트 1, 2, 3, 4 체인지. 자, 일단은 앞에 예제랑 다른 점은 HTTP 메서드가 게시예요, 포스트예요? 포스트인 것 같아요. URL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경 잘 됐다고 응답 메시지가 왔고, 비합에서 그 유저스 테이블 보면은 테스트 1, 2, 3, 4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네요. 테스트 1, 2, 3, 4 원래는 애니 버그스. 애니버그스도 이 메모장에 좀 옮겨 놓으실래요? 다시 변경할 거니까. 옮겨 놓으셨죠? 자, 그럼 버퍼슈트를 좀 이용해야 되겠네. 자, 인터셉트, 버퍼슈트 인터셉트 온 하시고요. 인터셉트 온. 자, 뉴 시크릿을 테스트 5678로. 네, 체인지. 자, 그 여기 바디 쪽에 나오죠? 변수랑 변수가. 네. 자, 그러면 URL부터 일단 복사 좀 해놓을까요? 네, URL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물음표 한 다음에, 그 버프슈트 바디 쪽에 있는 변수, 이름, 변수값 복사. 네, 이렇게 저희가 URL을 만들어 놓죠. 네, URL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럼 저기 버프슈트 인터셉트는 끄세요. 그럼 이미 테스트 5678로 바뀌었겠죠? 비합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테스트 5678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일단은. 네. 자, 얘를 이미지 태그 만들게요. 이미지 src 한다운표 두 개. 가로세로를 0으로 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안 보이게끔 하려고. 그 다음에 요거 URL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는데, 우리 애니버그스로 바꿔서 넣을까요? 애니버그스? 테스트 5678은? 로그인 비계정의 시크릿을 요걸로 이제 변경하는 거잖아. 그 아마 여기 SQL 쿼리문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겠네, 그치? 수정하는 개념이니까. 그 앞에 예제에서는 안 봤나? 커리어물을? 여기서 보면 되지, 뭐. 시나리오가 3번이네요? 이게 3번이요? 두 번째인데? 자, CSRF 언더바 3. PHP를 보시면 SQL 쿼리 문이 업데이트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 그래서 where 로그인이 조건이고 비계정 B 그다음에 시크릿을 업데이트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 뭐 지금 뭐 SQL 인젝션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거 이미지 태그를 복사하신 다음에 애니버거스로 했어요. 자 그럼 이것을 아까처럼 HTML Injection Stored Blog 여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장만 하면 되는, 저장만 하는 페이지면은 저장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여기 게시물 접근하면은 저게 태그가 실행이 되는 원래 개념인데 근데 이 페이지는 저장, 이 블로그 테이블에다 저장하고 그거를 셀렉트로 조회해서 보여주니까 바로 실행이 되겠죠. 우리 저장하자마자. 서브 및 눌러주시고. 그럼 비합에서는 블로그 테이블을 일단 먼저 살펴보시면, 블로그 테이블의 이미지 태그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근데 이미 실행됐을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가 접속하지 않아도. 그래서 유저스 테이블 보면은 애니 버그스로 바로 그냥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언제 변경되는 거죠? 누군가가 여기로 접근하면은 원래 그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그때 이제 여기 설치, 이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스토어드 이 블로그 시나리오 자체가 저장하자마자 셀렉트를 조회하고 응답을 주니까 바로 실행이 된다는 거지. 그쪽에서, 서버 쪽에서. 그렇다고 요 소스 코드를 우리가 얘를 없애는 건 좀 그런 거 없고 네. 그러니까 이해하면 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원래 페이지로 가셔서 이게 A8번이었나요? A8번의 두 번째 하이 레벨로 바꾸신 다음에 셋 버튼 눌러주시고요. 바꾸셨어요? 자, 이거 애니버그스로 그냥 넣을게요. 원래 애니버그스로 되어 있지만, 자, 아직 체인지 버튼 누르지 마시고, 입력만 일단 하신 다음에, 그 버퍼슈트로 인터셉트를 할까요? 이게 포스터 방식이니까 안 보이잖아, URL이. 자, 체인지 버튼 눌러서 보시면은, 바디 쪽 가보세요. 자, 바디 쪽 보시면, 복사해서 갖고 와서 볼까? 하이 레벨에서는 바디 쪽에 변수 이름과 변수 값들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자, 로우일 때랑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로우일 때는 그냥 로그인 계정, 세션, 연결된 계정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로 나와 있습니까? 토큰 사용하죠? 이거 앞에 어떤 예제에서 보지 않았었나요? 토큰? 네. 그래서 세션당 토큰이 생성이 되고 저 토큰에 대해서만 변경이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연결에서는 변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버퍼슈트는 그 인터셉트는 꺼주시고 토큰 확인 한번 해볼까? 다시 3번 열어서 이쪽에 있네, 밑에. 보안 레벨이 1과 2인 경우, 미디움 하이죠. 그러면은, 그 연결된 세션에 대한 토큰, SHA1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 시나리오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로우로 바꿔주세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